워터 테라피의 힐링 효과. 워터 테라피의 힐링 효과. 물은 우리 건강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물질이며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치료 기법에서 물이 더욱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듯 하다. 아래의 워터 테라피의 힐링 효과를 소개한다. 물의 소리는 우리를 편하게 만든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휴식에 좋다. 마찬가지로 집중에도 큰 역할을 한다. 사실 이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아랍 문화에서는 수백 년간 내려온 테라피 중 하나로 아랍 문화의 거주 양식에서 조그마한 개울이나 폭포를 찾을 수 있는 이유다. 바닷물의 힐링 효과. 바닷물에는 특정 질환을 낫게 해주는 성분이 있다. 또한 효과적인 이완제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현지 바닷물은 여러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수분 공급과 심하지 않은 상처에 소독을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온천의 효과. 온천은 여러 신체 상태를 치유하는 인기 있는 치료법이다. 온천에는 인간의 몸에 좋은 천연 성분이 들어있고 높은 온도의 물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며 산소, 철이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피부 질환도 개선한다. 온천은 다음의 질환을 개선한다. 류머티즘성 질환, 통풍, 당뇨, 비만 등의 대사 질환, 위장병, 순환기 계통 질환, 트라우마, 부인과 질환. 물은 가동성 회복을 돕는다. 물은 환자의 가동성 회복을 돕는 테라피에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물 안에서 운동을 하면 관절과 근육의 작용을 아주 증대시킨다고 한다. 물은 체중 감량도 돕는다. 체중 감량을 돕는 것이 워터 테라피의 또 다른 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몸이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영이나 아쿠아에어로빅 등 물에서 하는 운동은 운동 시 몸의 저항을 높여 운동 효과가 크다. 과산화수소. 제대로 밝혀진 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산화수소가 인간에게 여러 장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특히 암과 같은 질병 치료에 뛰어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선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곳에서는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대체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